I've got 30 minutes if you wanna spill your mind. Give me all your reasons to why I should take my time. Used to have forever, but you never cared that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일명 임보라 틴트로 유명한 퍼플리쉬 퍼스널 벨벳 립틴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4가지 컬러에 새로운 4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다고 해요. 오랜만에 가져온 벨벳 제형의 틴트인 것 같죠?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퍼플리쉬 퍼스널 벨벳 틴트는 총 8가지 컬러 구성입니다. 기존 4가지 컬러에 이번 신상 4가지 컬러가 출시되었다고 해요. 가장 나답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톤을 고려하여 톤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퍼스널리즘 컬러들이라고 합니다. 패키지도 참 깔끔하고 어플리케이터가 짧고 뚱뚱한 편이라 발색력 있게 발리는 점도 참 좋았습니다. 텍스처를 살펴보면 첫 발림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는 보송하고 깔끔하게 발리는 에어리벨벳 제형이에요. 덧발라도 뭉침없이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줄 뿐 아니라 착색도 꽤 느껴져서 지속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겉보석초로 마무리되는 만큼 묻어남이 없는 편은 아니었고, 또 입술 안쪽에 침이 많이 묻어있으면 그 부분만 잘 안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솜털같이 가벼운 에어리벨벳 제형이라 각질 부각이나 입술 위에서 밀림 현상 없이 깔끔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입술 위에서는 지속력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컬러별로 보기 전 먼저 팔의 전체 컬러 발색해볼게요. 톤 구분 없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로 뽑아 그런지 확실히 컬러들이 대중적이지 않고 유니크한 듯 하면서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발색하면서 느낀 거지만 기존 4가지 컬러와 새로운 4가지 컬러의 제형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존 4가지는 조금 더 보송하고 벨벳 느낌이 많이 났는데 새로운 4가지는 기존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랄까요?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와, 착색 엄청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컬러별로 자세한 발색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퍼스널 퍼플 컬러입니다. 소프트한 느낌의 모브 핑크 컬러에 퍼플 한 방울, 레드 한 방울 들어간 색상이에요. 컬러가 튀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해도 손색 없는 퍼플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퍼플 핑크 톤의 립 중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음으로 퍼스널 레드 컬러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쯤은 꼭 구성되어 있는 리얼 레드 컬러예요. 레드는 사실 톤을 많이 안 타는 컬러 중 하나죠. 정말 정석적인 클래식한 레드 컬러라 웜톤, 쿨톤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레드입니다. 요거 하나 딱 바르면 얼굴이 환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컬러는 퍼스널 레드 브라운입니다. 코랄이 살짝 섞인 오렌지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레드 브라운이라고 해서 브릭 컬러를 생각했는데 브릭의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오렌지 브라운의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컬러는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께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did it once, but I won't do that again. 그리고 퍼스널 누드 컬러입니다.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듯이 저는 누드톤이 정말 안 봤는데 제가 사용해본 벨벳립 중 제 입술 컬러와 가장 흡사한 MLBB 누드핑크 컬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 립 베이스로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벳 제형의 누드톤은 입술이 동동 떠보이기 쉬운데 흰기가 많이 돌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래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쏙 든 누드톤이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가지 색상이에요. 아, 또 나왔네요. 제 최애 컬러, 바로 퍼스널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부드러운 퍼플 레드 컬러예요. 처음 보여드렸던 퍼스널 퍼플보다 퍼플 컬러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시죠? 근데 요 컬러도 적절하게 레드가 섞여서 그런지 전혀 부담스러운 퍼플 컬러가 아니었어요. 아, 요거 진짜 예뻐요. 정말 정말. 이름처럼 바이올렛이 딱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다음 컬러는 퍼스널 버밀리온 컬러예요. 살짝 톤 다운된 크리미한 감귤 오렌지 색상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채도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아서 오렌지 컬러 잘 못 바르는 저한테도 나름 괜찮게 어울리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퍼스널 레드 브라운보다 훨씬 오렌지 컬러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퍼스널 로즈 컬러입니다. 로즈라서 핑크 컬러일 줄 알았는데 여리여리한 로즈 베이지 색상이더라고요. 핑크의 느낌보다는 코랄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로즈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베이지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코랄 같기도 하고 오묘하면서도 매력적인 로즈 컬러입니다. 요 색상은 진짜 어떠한 컬러들과 같이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퍼스널 로즈 코랄 컬러입니다. 크리미한 로즈 핑크 색상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퍼스널 로즈 컬러랑 비슷한 느낌인데 퍼스널 로즈 코랄은 훨씬 더 핑크의 느낌이 강합니다. 살짝 의아했어요. 약간 퍼스널 누드 컬러에 예쁜 핑크 컬러가 두세 방울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퍼플 핑크 컬러들이랑 같이 그라데이션 해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채도도 적당해서 데일리 핑크 립으로도 잘 바를 수 있는 컬러입니다. 흔한 듯 하면서도 기존에 대중적으로 나오는 컬러들보다 미세하게 톤이 살짝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비비드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중채도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매력적인 컬러들을 접할 수 있어서 리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웜톤 쿨톤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퍼스널리즘 컬러라는 모토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당한 톤의 컬러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 틴트였어요. 겉보속초지만 가볍고 촉촉함이 느껴져서 입술에 오래 바르고 있어도 불편한 느낌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컬러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